꼬꼬스토이. 장난꾸러기 벨루가와 전설의 메갈로돈 3화. 루시, 너 정말 멋지다. 나도 슈퍼 벨루가가 되고 싶어. 그럼 따라와봐. 너도 나만큼 커질 수 있어. 상상만 해도 좋은걸? 악당 범고래들은 저 멀리 벨루가 톰과 혹등고래 루시를 보더니 깨깨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톰은 뒤따라오는 범고래 무리를 보고선 너무 무서워 루시 옆에 바짝 붙었어요. 이 악당 범고래들은 루시가 어린 새끼였을 때 만난 적이 있었어요. 루시는 악당들을 상대하기에 앞서 먼저 불을 먼 곳으로 피신시켰어요. 악당들은 루시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루시는 그때 도망치던 어린 루시가 아니에요. 해오리 꼬리 공격! 루시의 회오리 꼬리 공격에 악당들은 저 멀리 날아갔어요. 물 밖으로 피신했던 톰은 무사히 루시 등에 떨어졌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린 범고래들은 친구들을 더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큰 상어 두 마리를 발견했어요. 범고래들은 이 상어들을 사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보통 상어가 아니었어요. 몸집은 보통의 상어보다 훨씬 컸고 꼬리를 흔드는 힘도 엄청났어요. 상어들이 바위 틈에서 간신히 빠져나오자 범고래들은 재빨리 몸을 피했어요. 메갈로돈 잭과 폴은 범고래들에게 화풀이 하고 싶었어요. 악당 범고래들은 또 한 번 별을 보고 말았어요.
범고래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집으로 도망쳤어요. 간신히 무리와 합류한 범고래들은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이해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강력한 괜히 공격! 범고래들은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네들 우리를 좀 도와줘야겠어. 네, 그럼요. 거대한 옥등고래를 사냥하러 간다. 따라와라. 이곳은 루시가 어렸을 때 엄마랑 왔던 곳이에요. 루시는 우연히 고대생물 핵무조개를 잡아먹었고 몸집이 말도 안 되게 거대해졌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톰은 고대 생물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네. 나도 너처럼 슈퍼 벨루가가 되면 좋겠는데. 이때 메갈로돈과 악당들이 나타났어요. 적들이 너무 많아요. 루시가 곤경에 처했어요. 루시는 범고래들의 공격에 점점 힘이 빠져만 갔어요. 최후의 공격을 시작해볼까? 삼각편대 공격! 톰이 해냈어요. 앵무조개를 먹은 톰의 몸이 말도 안 되게 거대해졌어요. 슈퍼 윌트나 앵이 공격! 루시와 톰은 마주 보며 웃었어요. 너희는 영원히 전설 속에 남으라고! 전설의 메갈로돈은 그렇게 잠들었대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